안녕, EBS 친구들. 뚝딱뚝딱 수리공 하마군. 김유대 그림, 최인선 글입니다. 하마군은 훌륭한 수리공이에요. 뭐든지 뚝딱뚝딱 잘 고칩니다. 어느 날 하마군은 밤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나 언덕 너머에 사는 털북숭이 거인인데. 하마군은 깜짝 놀랐어요. 털북숭이 거인은 아무나 잡아먹는 못된 거인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와줘. 면도기도 고장났고 다른 것도 몽땅 망가졌단 말이야. 다음 날 아침 하마군이 도착하자 거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 바보 같은 하마야, 이제 오냐?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안은 온통 고장난 것 투성이었어요. 뭘 먼저 고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마군이 가장 먼저 고친 것은 면도기예요. 거인은 면도기를 받아들자마자 목욕탕으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엔 냉장고를 고쳤어요. 거인은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으며 흐뭇해했어요. 하마군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이제 의자만 고치면 모두 끝나죠. 거인은 수리공 하마군이 참 고마웠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아, 물론 가도 되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마군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데 잠깐! 갑자기 거인이 하마군을 막아섰어요. 왜 그러세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왜 나만 보면 모두 달아나려 하지? 아, 그건... 그것도 제가 고쳐드릴게요. 정말? 그럼요. 저만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때 마침 거인 집으로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하마군이 걱정되어 온 거예요. 거인은 동물들을 보고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마군은 훌륭한 수리공이야. 무서운 거인을 저렇게 고쳐놓다니. 거인은 껄껄 웃으며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면... 엄마랑 놀아요. 이형진 글 그림입니다. 아기 곰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살금살금 조심해야 돼.
빨리빨리. 뭐가 있을까? 조심조심. 빠지면 안 돼. 냄새가 나지? 영차, 영차, 조금 더 힘을 내. 간질간질 다 왔다. 어머 간지러워라. 누구니? 우리 아가였구나. 엄마, 우리 엄마.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다미와. 한병호 그림, 최인선 그림입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 저 고개 너머에 늑대 가족이 살고 있다고. 알았어요, 엄마. 아기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늑대가 문을 두드린다면 아까처럼 말해야지. 그래도 늑대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이 큰 빗자루를 쓰는 게 나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그러자 가느다란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누구니? 난 토끼야. 토끼? 난 너를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뭐하고 있었니? 우리 집에 놀러도 오지 않고. 아,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말했거든. 밖에는 호랑이가 돌아다니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호랑이는 아주 무섭대. 만약 호랑이가 문을 두드린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하고 말해야지. 그래도 호랑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이 큰 빗자리를 쓰는 게 나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토끼와 늑대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똑똑똑. 누구니? 우린 토끼하고 늑대야. 토끼하고 늑대? 우린 너를 기다렸단 말이야. 내가 하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너네 집에 온 거야. 그런데 너는 뭐 하고 있었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않고. 아,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말했거든. 밖에는 사냥꾼이 돌아다니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사냥꾼은 아주 무섭대.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가 놀러 가는데 나무 뒤에서 자박자박 발소리가 났어요. 엄마들인가 싶어 얼른 몸을 숨기고 보니 꼬마아이였어요. 너네 누구니? 나는 담이야. 담아, 너도 놀고 싶으니? 응.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담이는 서로 한데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덤불 숲을 돌아다니며 숨바꼭질도 하고 큰 나무 위에 올라가 미끄럼도 타고 함께 노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